11월 28일 사랑이 빚은 사건 시편 2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.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.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.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.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. 왕이신 예수가 오신 것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. 왕이신 예수가 예루살렘에 태어나신 것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. 왕이신 예수가 사람으로 오신 것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, 하나님의 오랜 기다림,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, 이 모든 것이 빚어낸 은혜입니다.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신 것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.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탄생하신 것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.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오래된 사랑,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, 하나님의 피어린 사랑, 이 모든 것이 빚어낸 축복입니다. 우연이 된 일이 아닙니다. 필연적으로 일어난 기이한 사건입니다.